첫 번째 터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자리는 중간 자리를 앉았는데, 아예 맞게 됐는데, 뭐 사실 영상을 찍으면 저 혼자 중얼중얼 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조사님들하고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좀 편하네요. 낚시는 뭐 우선 뭐 실력이 뭐 그렇게 출중하거나 과히 잘한다거나 하지 않으니까. 자, 오늘 채비는 이렇습니다. 이게 채비가, 문어 채비가 따로 없어가지고 집사람과 꼭 멘트를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내미가. 자, 지난번에 오늘 출조의 목적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지난번은 가능성을 보려고 한 거고, 사이즈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부력을 못 맞췄습니다. 자, 문어터에 먼저 온다고 하셔가지고. 자, 그럼 낚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할 건데, 지금 보다시피 동풍이 세게 불기 때문에 제가 배를 밀어드리지도 못합니다. 어장 들어가서 배 고정해놓고 이제 대충 낚시 할 겁니다. 배 고정해가지고 배 시동 끌 때까지 낚시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세게 해주세요. 오늘은 지난번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 어디 뭐 어장? 양식장? 안에 들어가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 이런 낚시 처음 해보고요. 아무튼 영상을 켰으니까 이거의 테스트 목적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걸 3호 싱커를 집어넣고, 저 첫 번째 또 3호 싱커를 넣고, 훅과 오늘 만약에 테스트가 결과가 좋다면 자작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그 매운 라면 그 소스를, 이것도 우리 딸이 해줬어요. 어제 부랴부랴 만드냐고 해줬고, 이거 홀로그램 시티지 은박 붙이는 것도 딸내미가 해줬고, 훅은 이번에는 이것도 자작은 아니죠. 반자작이죠. 반자작 보강만 해준 거니까 하고, 오늘 뭐 선장님 권유로 20포추를 쓰라고 해서 20포추를 처음에 싱커를 달았고, 부랴부랴 만들다 보니까 핀도레를 낭비 어쩌고 하면서 어제 무슨 핀도레 큰 거를 하나 달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핀도레를 8호급을 4개를 달았습니다. 밑에 이 채비도 5개를 만들었는데 3개를 집사람이 만들어줬어요. 참 장가 잘 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문어터를 간다고 해서 수수를 넣고 큰 걸 넣고 가지를 했습니다. 가지를 조금, 자, 설명드렸었죠. 그 달봉이 갑오징어 문어채비, 갑오징어도 병행어로 노리지만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같이 걸립니다. 물론 근데 뒤에가 뒷부분이 훗부분이 커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낚시는 처음 해보는데, 양식장, 이게 무슨 양식인지 모르겠는데 양식장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 통영권, 남해권, 여수 쪽도 그렇더라고요. 개인 서해처럼 개인 물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자마자 바로 아이스박스. 그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되니까 아이스박스 내용물을 다 꺼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처럼 잘 잡혀야 될 텐데. 음료수, 물, 커피, 뭐 아이스박스에 채비도 넣고 왔는데, 이거 자작 만드는 거. 이런 거 같죠? 작은 거 같고. 아, 이게 불가사리 맛있게 생겼네. 아, 불가사리는 참 유해어종이니까 안쪽에 떠넣을게요. 백로시 나온 것 같은데 접혀. 자, 조금 앞쪽으로 해볼까요? 오, 20포니까 참 살벌합니다 이게. 뭐랄까, 로어는 찾아가는 낚시라고 하던데 이건 기다리는 낚시네요. 저는 뭐 로어 잘 모르니까. 고패질. 오랜만에 고패질. 고패질 높여야지 마시고요. 물을
바닥에 한 10cm 정도 범위 내에서 떨었다가 다시되 빠르게 떨었다가 다시 템포를 빠르게 높게 되지 마세요. 그 물어가 뭐 얼마나 넣을지 모르겠지만 한 자리에서 몇 마리 뽑고 나면은 배끼리 막 앞으로 밀어가지고 또 낚시하고 낚시하고 그래서 반복이 납니다. 물 때는 들물입니다. 지금 뭔가 선생님께서 프로페셔널 해 보였어요. 여기는 또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니까. 입질 없습니다. 입질 없어서 얘기를 바꿔봐야 되겠어요. 베이스가 노란색이긴 한데 더 금색. 저도 캐스팅 배우고 해볼까? 원투꾼인데 명색이 전혀 다른데 진짜. 자 포인트 옮겼으니까 그래서 괜한 고집?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배우러 안 갈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뭐, 까짓거. 이 정도? 아, 좋네. 뒤에 던질 공간만 있으면 저도 좀 던질 텐데. 지금 떨어질 때, 이 실타래, 스피닝릴도 그렇고, 이 양축릴, 장구통릴도 그렇고 실을 감기는 거 실타를 보면 스풀이라고 하는데 백러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줄 풀리는 메커니즘이 그래요. 스피닝릴은 줄이 앞으로 스풀 앞턱을 착 스치고 지나가면서 뒤에서 따라오는 관성? 그걸 잡아줍니다. 근데 캐스팅릴은 처음에는 캐스팅이 힘들지만 일단 풀리기 시작하면 암페어가 많이 올라갈 정도로 저절로 막 돌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선생님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예 친절하시네요 선생님. 아무튼 스풀이 원줄 풀리는 그 속도보다 가속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더 많이 빨리 풀리면서 감겨있는 원줄을 풀리는 것보다 더 빨리 풀리니까 RPM이 저 회전이 더 들어가니까 풀리고 있는 줄을 감아서 실타래가 막 엉키는 걸 백러쉬라고 하는데 백러쉬를 방지하시려면 엄지손가락을 썸이라고 하잖아요. 썸 엄지손가락을 스풀에 살짝 대주십니다. 이게 포물선을 그리고 정점을 그려서 장거리 캐스팅을 하실 때 예, 바다에 착수를 할 때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주시는 거를 그 고 RPM 방지하려고 그걸 서밍이라고 해요. 엄지손가락 대주시는 거. 이야 옆에 조사님도 참 슬쩍 던지시는데 쫙 날아갑니다. 저는 저기 한데 뻘에 박혔다가 하는 게 박혔다가 빼는 게 마치 뭔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가지고 움찔움찔합니다. 거폐질을 하는데 간격을 굉장히 작게 하고 저희 우측 조사님께서는 잡으셨고 저도 하나 걸었네요. 어우 시열 좀 되는 것 같은데. 아 이제서 하나 겁니다. 근데 파란색 얘기가 하나뿐인데 아 우리 딸 말 들을걸. 이야 시야 좋습니다 이거. 자 문어 낚시 파란색도 먹히네요. 그냥 금장색 뭐 이런 것만 먹힌 줄 알았더니. 자 아이스박스 자식. 어우 이 정도면 뭐 준수한 시야이죠. 자 먹힙니다. 아무튼 자 테스트 1 한마리 보이시죠? 매운라면 에다가 이거는 자작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훅 육발낚시. 어
아, 하나 부러졌네. 뭐 그래도 그냥 한번 걸고 아, 옆조선님 선글라스 끼시고 저기 하셨으니까 오 이거 좀 영상으로 잡아볼게요. 와 와 크다. 와 진짜 크다. 키로급입니다 저런 거. 저런 게 키로급이에요. 제가 잡은 건 한 5,600 정도 되려나? 돌문어가 생각보다는 키로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근데 저 정도는 진짜 키로예요. 물 걸린다는 거예요. 물 걸린다는 거예요. 아 이제 또 뿌려 또 모래 그래. 나갈 때 이걸 손을 올리고 여기다가 이게 무조건 손 대야 돼요. 예, 아니 그때 물 안 하는데 그래. 아 제가 보니까 맞는 건데요. 아 그래요? 자 앞에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날아가다가 걸린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 가속이란 부분인데 이건 제가 원투락실 가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입질이 없는 관계로 자 어서서 님께서 걸린다 말씀하신 부분이 멀리 던지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힘을 꽉 주시는 거예요. 낚싯대가 릴 때가 허리까지 휘겠죠. 그 허리까지 휜 다음에 그 거기까지만 딱 휘고 마는 거예요. 그 상태로 팅 하고 피는데 그러면 원줄이 스풀이 갑자기 확 풀립니다. 확 풀리면서 나도 모르게 한 바퀴 두 바퀴 백러시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캐스팅 할 때 풀려지면서 탁탁 걸리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조금 디테일한 설명이 됐나요? 그러면 추천사항은 뭐냐, 멀리 던지시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부드럽게 캐스팅하세요. 힘 빼시고 그러다가 점점 더 멀리 나가게 됩니다. 욕심이면 어깨가 굳고 처음부터 낚싯대가 휘어지면 그 휘어진 것보다 더 빨리 캐스팅하실 수 있으시면 괜찮으신데 그건 정말 선수들도 힘든 행동이고. 경북 청도에서 오신 어르신 벌써 세 마리째신데. 야 배에서 장원이죠. 녹색인데. 와, 에이, 어르신 혼자 잡으시니까 잡을 문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잘 잡으신다. 굴껍질 같은데요? 어? 굴껍질 지금은 조금 무거운데? 작은 문어인가? 아 도는 거 보니까 굴껍질인데 이거. 와 대왕 굴껍질이네. 대왕 굴껍질. 자, 후계는 이상 없고 문어 대로 흔들지 마라. 그냥 핸들만 가봐요. 아, 정말 힘새가 문어 같았는데 아까부터 힘이 걸렸어. 쓰레기입니다. 망? 오망? 통발 그물이, 태그물이 문어하고 똑같아요. 느낌이 큰 문어가 저 느낌입니다. 저 느낌. 낚싯대가 부러질 것 같으면서 조류의 저항 받으면서 올라오면 똑같습니다. 아주 오히려 영상 보시면 비용은 조금 하겠죠. 근데 버스 출조하시면 그렇게 출조 비용이 보통 갑오징어 배가 8만 원 정도 서해권에서는.
이거 또 굴껍질인가? 아, 저 굴껍질 잘 잡는 것 같네. 네, 작은 녀석이라도 무너지면 걸리지. 오, 무너졌다, 무너져. 야, 작은 녀석이라도. 자, 우리 딸이 선택해준. 자, 금색은색보다 파란색, 초록색이 기분이 더 좋습니다. 우리 딸이 선택해준 색깔이라. 두 마리. 파란색, 녹색. 그리고 매운 라면 봉지. 어우, 갑자기 엄청나게 던지신데요? 근데 사실 어떤 거가 어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녹색이었는지 아니면 매운 라면 그 봉지. 이번엔 좀 커팅을 길게 했습니다. 아, 매운 라면 봉지 커팅도 저희 딸이 해줬어요.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먹히네요. 네, 이동할 거니까 잠깐 끊겠습니다. 마치 바늘이 걸렸다 바늘이 고기가 잔소리 안 돼. 빌미를 주지 마. 너 둘이 저 선진 안 해도 돌아가신 것 같아. 나봄 때는 고기가 안 오죠. 재밌지. 아니 뭐 아니 고기도 못 잡는데 난 민폐나 끼치야지. 자, 한 마리 오면 모두 다 같이 즐거워하시죠. 선상 날씨의 묘미입니다. 와, 사이즈 좋다. 자, 저도 한 마리 왔습니다. 이야, 이야, 우리 딸 색깔. 갑자기 여기저기 나옵니다. 천천히. 이야, 이건 키로가 될 것 같은데? 키로는 조금 모자라려나? 자, 반짝이. 예예. 예예. 선생님, 이거 키로 될까요? 키로가 안 되겠네. 키로 조금 안 되죠? 예. 제 눈대중으로도. 이야, 짜식 이거 진짜.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예. 얘가 진정할 때까지. 지가 알아서 풀면 되는데. 아, 진정됐네. 세 마리면 만족합니다. 부력만 맞추면. 요것만 감아가 갈게요. 예, 아니 뭐 같이 하세요 이쪽에서. 혹시 또 잡힌다고 해서 또 고기 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자리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 큰 거 잡히면 내 다리 한 개 뜯어. 아, 근데 굉장히 잘 던지시는데요, 처음보다는. 방향이 질이 나갔네. 그냥 채비를 초리대 끝까지 바짝 감으셔갖고 여기서 이렇게만 던지셔도. 바짝을 못 감는 게 곧다가 또 예비 미끼를 달아놨다. 아, 채비 길이가 있으시구나. 저도 캐스팅 때문에, 던지는 것 때문에 채비 길이가 한 50-60cm 되는데 빼버리고 그냥 지킬만 했습니다. 옆 동네 거 한 마리 잡아갈라 했지. 요거도 먹기
전에 가야지. 여기 터질 때가 제가 한 마리 아, 건져가지고. 그거 맞아요. 아이고 또 이웃에 놀러 와는 애들 있다니까요. 잠깐 동안 다녀가셨는데 굉장히 재밌으세요. 자, 뭐가 있긴 있었습니다. 써 떨레미 애기로 3마리 총 4마리째 힘도 쓰는데 딸내미 얘기. 자, 이제 선장님께서 유동적으로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아까는 세로로 들어오셔서 아니 가로로 들어오셔서 세로로 캐스팅을 했는데 지금은 방향을 90도로 틀어가지고 계속 고필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은 계산은 끌립니다. 계속 고필을 하, 빠르게 고필을 하셔야 돼요. 배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뒤에 사람은 나 자, 집에 올리세요. 배 넘어갑니다. 집에 올리세요. 이게 뭘까요? 채비 올리라고 하셨는데 이야 굴껍질 왔습니다. 아니 굴껍질 가져갈까? 채비 올리시라니까요. 뭐 하십니까? 요런 집을 전에 채비 올리면 바로 올려야 됩니다. 사장 하면 안 됩니다. 프로펠러 아닌가요? 프로펠러인데 와 이거 줄 안 감나?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세요. 영상 보시면 와 정말 뭐 신기합니다. 이거 눈으로 보고 있어도 선 위쪽에 프로펠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도 모릅니다.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우리 딸 행운의 여신 5마리째. 그러게요. 사이즈는 꽃인 것 같아요. 사이즈는 꼴찌고 그래도 마리수는 나오니까 뭐든지 자작이 재밌습니다. 만들어와서 잡히면 더 재밌죠. 자 이제 갑오징어를 치러 갑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는 자작 문어애기 테스트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작정한 마리수가 뭐 얼마나 잡을까 뭐 어린짐작한 것도 있지만은 3마리 4마리 정도면 만족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CR이 좀 작지만은 5마리 정도 건지고 문어를 접었어요. 문어를 접고 선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문어터에 양식장에 갑오징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가끔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갑오징어 채비를 바꿔서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뒤에 부력 있는 거는 지금 다른 거고 계속 부력 없는 걸로 앞에 싱커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했는데 갑오징어는 양식장 그 유터에서는 문어터에서 못 잡았어요. 다른 분들 옆에서 문어 가끔 건지시고 하실 땐 좀 후회되기도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5마리면 테스트를 충분히 만족했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1시가 돼서 갑오징어 터로 이동 중인데 한 2시간 정도?
3시면 끝난다고, 끝낸다고 하시니까, 한 2시간, 약, 채 2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갑오징어를 노려보고,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고, 뭐, 저항이야. 제가 선택한 거니까, 다른 분들은 문어를 좀 잡으셨는데, 제가 5마리 후에 일찌감치 접어가지고, 저는 뭐,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저희 목적은 테스트였으니까 좋게 봐주세요. 오늘은 좋아해 얘는 안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죄송하기도 하네요, 갑자기. 네, 소개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남은 시간 열심히 가보시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